네가 죽을까봐 두려워를 환자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환자 마음과 건강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예요. 건강한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집착해. 어떡하지 어떡하지. 걔가 돼 죽으면 어떡하지. 또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아기는 뭐가 문제입니까? 어제부터 죽음의 공포가 그 피검사 하면은 전에는 결과가 괜찮았는데 며칠 전에 검사를 했는데 어제 결과를 들었는데 수치가 좀 높은 게 많아지면서 그리고 항산화 단계도 전에는 4단계였는데 6단계까지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시 아플까 봐 죽을까 봐 자 죽을까 봐 두려움 올라왔는데 그거 인정해주고 네.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계속 그냥 두려움 자체로 계속 거부하고 있어. 절대 인정하기 싫지. 죽을까 봐 벌벌 떠는 환자라는 거 인정하기 싫지. 암 환자라고. 인정해야 돼.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암 환자인 X를 인정 안 해서 걔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왜 나 인정 안 해? 나 암 환자 맞는데? 자, 따라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암 환자가 납니다. 암 환자가 납니다. 나라고 느껴져? 이상하지? 거부하고 싶어. 그러니까 두렵다고 하는데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있냐고 네가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이 암 환자를 두렵다고 버리고 있는 거야. 걔가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거부감 올라오잖아 벌써. 여러분 잘 봐야 돼. 두렵다고 느끼는 거 여러분 느끼는 거의 99%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거부하고 두렵다고 버리고 있는 가해자지 결국 걔가 돼서 느끼는 게 아니야. 걔가 돼서 안 느끼잖아 그치? 걔가 대소 느끼는 거야? 암 환자 된다잉? 네. 응.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암 환자 합니다. 암 환자 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암 환자 합니다. 암 환자 합니다. 인정돼? 됐지? 날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암 환자 마음을 암 환자 마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고집부리면서 고집부리면서 수치주고 수치주고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암 환자 마음을 버려서 암 환자 마음을 버려서 죽을까봐 벌벌 떠는 마음을 버려서 죽을까봐 벌벌 떠는 마음을 버려서 그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 그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 나를 무간지옥 속에 빠뜨렸습니다 나를 무간지옥 속에 빠뜨렸습니다 버림받은 마음이 창조하는 게 무간지옥이 내가 버렸잖아 그 X를 암 환자를 그치? 암 환자를 느끼면 죽을 암 하면 어때? 여러분 그냥 공포 올라오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걸 버렸어. 지금 뭐 암 환자가 내가 아니라 거부하고 있잖아. 두렵다고. 그가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나지? 네. 걔를 보니까 걔가 막 수치를 올리고 잡아. 왜 나 인정 안 해? 너 죽을까 봐 두려운 암 환자야? 나 언제 죽을지 몰라. 나 암 환자야? 이러고 있잖아. 계속 협박해. 협박하잖아. 그 협박하는 가해자가 너야. 그치? 근데 너라고 인정 안 하니까 계속 협박하지. 벌써 협박할 때 자기라고 인정을 안 했다는 거 알아야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암 환자 합니다. 암 환자 합니다. 이 마음이 무섭다고. 이 마음이 무섭다고. 이 마음 인정하면. 이 마음 인정하면. 정말 죽을까 봐 두렵다고. 정말 죽을까 봐 두렵다고.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렸습니다 고집부렸습니다 내가 버린 죽을까봐 벌벌 떠는 죽을까봐 벌벌 떠는 암 환자 마음이 암 환자 마음이 내가 현실의 무간지옥을 만들어 현실의 무간지옥을 만들어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를 괴롭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 이제 떠올려봐 죽을까봐 벌벌 떠는 모습 떠올려봐 떠올랐지? 어때 아프지? 너무 두렵지?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안합니다 안합니다 두려움과 아픔 느껴지지 그치? 자
또 건강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행복한 또 납니다. 또 납니다. 네가 죽을까 봐 두려움을 환자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환자 마음과 건강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예요. 건강한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집착해. 그치? 그걸 거부하면서 동시에 집착하고 맨날 어떡하지 어떡하지 걔가 돼 죽으면 어떡하지 또 이러고 있는 거야. 자 노트에다가 하루에 100권씩 쓰는 거야. 죽을까 봐 두려워서 펄펄 떠는 암환자 납니다. 마음으로 느끼면서 써야 돼. 그냥 쓰면 안 돼. 영혼 없이. 그리고 그 밑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도 납니다. 알았어? 건강한 X를 인정하려면 그 아픈 X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야. 두 개를 마음으로 천천히 느끼면서 써. 아픔을 느껴야 돼. 여러분 내가 위대한 뉴스에서 영채카드 뽑은 거 봤죠? 두 가지 마음 인정해야 돼. 영채카드 뽑아서 자기 소원 이루고 이런 방법 내가 총평에 올렸어. 물론 사람마다 달라. 마음의 깊이가 아픔을 많이 느낄 정도로 공부가 많이 됐어. 무의식이 발달했어. 이러면 소원이나 아니면 내가 이기는 그걸 영채카드로 잘할 수가 있어. 근데 공부가 덜 된 사람이 있어. 효과가 미미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도력이 여러분보단 높지. 스텝들이 여기서 10년씩 배웠으니까 스텝들이 뽑아주면 그 사람들의 염력까지 실어주는 거야. 내가 이제 국힘 이기겠다고 하는 건 내 염력을 실어주는 거야. 내 도력을. 실어줘서 이기면 커피 한 잔 얻어먹고 구독자들한테 빨리 쏴라 이럴 거야. 지면 석고대지하기로 했어. 내가 영희 보고 너 석고대지할 준비해. 그때 어제 소복 찾았대더라고. 똑같은 원리야. 네가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할 때 건강한 마음이 있어. 건강한 마음이. 네가 마음이 아파서 아픈 몸을 만들었지? 건강한 몸이 되려면 건강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픈 마음을 인정해야 건강한 마음이 되잖아. 두 개를 같이 느껴주면서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야? 건강하고 행복한 일도 납니다 하면서 그것도 아픔을 느껴줘. 알겠어? 왜 아픔을 느낄까? 우월하고 좋은 건데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 있다면 누군가는 불행하고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나만 좋다고 막 그거는 약자 마음이라 현실에서 복을 못 받아요. 아픔 느껴줘야 돼. 누군가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데 아프고 불쌍한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그 아픔을 느껴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을 인정하는 거야. 알겠어? 두 개를 해서 하루에 100번씩 쓰고 시간 없을 때 좀 나중엔 덜 써도 돼. 당분간은 계속 100번씩 쓴다. 알겠어? 네. 자 이렇게 나랑 같이 느끼고 나니까 어때? 좀 편안하지? 네, 조금 편안해. 응. 그래서 이제 떠올려봐. 병들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너라면 인정되지 아가? 인정돼야 돼 순순히. 자 그럼 이번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떠올려봐. 인정되지? 네. 이렇게 둘 다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까는 아프고 죽을까봐 벌벌 떠는 인정이 안 되니까 어때? 건강한 또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둘이 같이 다녀. 항상 열등이 우월이가 아픔과 편안함은 같이 다녀. 여러분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픈 건 싫다고 그래. 고집 부리는 가해자지. 사랑만 좋고 미움이 싫어. 아픈 거는 싫고 건강한 거만 좋아. 열등이 싫고 우월한 거 그럼 둘 다 안 되는 거야. 둘 다 나라고 인정해야 돼. 아픔을 그치? 인정하고 열등이 우월이 인정하고 맡기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대로 그러면 신께서 아셔. 영채님이 우리가 건강하고 싶어 아프고 싶어? 건강하고 싶지. 그러니까 그거는 집착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주세요는 집착이야. 그러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 하지만 그것도 아파. 남은 불행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 아프고 죽을 것 같고 불행한 마음 이것도 두 개를 다 아픔을 느껴주면서 인정을 해줘. 느껴주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나는 건강 쪽으로 가는 거야. 이미 알고 계셔. 내가 건강한 걸 원하는지 신은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어.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도 아는데 신께서 모르겠어? 여러분 봐. 시험 봤어. 붙고 싶고 떨어지고 싶어. 붙고 싶지. 그러니까 붙은 마음 떨어진 마음 다 인정하면 되는 거야. 자 열등이와 우월이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어? 우월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둘 다 인정하면 그냥 우월해지는 걸. 막 집착해. 우월이에. 열등이 인정 안 하고. 그러면 우월이가 되려면 열등한 마음이 배경이 돼야 우월이가 나오지. 열등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월이가 있어. 그치? 우월함과 열등함은 같이 가는데. 붙고 떨어지는 마음도 같이 가지. 그치? 붙은 놈이 있으면 떨어진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마음 다 인정해. 그러면 나는 저절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미 신께서 아셔.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그 고집 부리는 가해자가 어떻게 멍청하게 맨날
야, 우월이 집착하고 열등이 버리고 우리 아기도 건강함에 집착하면서 지금 아픔 버리고 이러니까 건강함이 있으면 아픔이 있고 그치? 두 마음이 같이 있는 거지. 같이 있는 두 마음을 다 인정해줘. 네 마음이라고 둘 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신께서 당연히 네 마음을 알지. 저절로 이 마음이 가는 거야. 한 마음이 배경이 돼줘야 되는 거지. 세상에 밤만 있고 낮이 없을 수가 있나. 밤낮을 다 인정하면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는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암환자가. 암환자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인정이 되지? 건강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행복한. 아프지 않은 이가. 아프지 않은 이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인정되지? 이렇게 두 개 인정해주면 네 선택은 뻔한 거 아니야. 네가 아는데 신이 모를 리가 없어. 영채님이 알고 그렇게 된다. 알겠어? 오, 해결 간단하네. 우리 아기 위장 수술했지? 서러움 엄청 올라오지? 빼앗긴 여자 거기 있어. 그래서 빼앗는 가해자가 돼버렸어. 목숨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여자 마음이 서럽다고. 네가 고집부리고 굉장히 고개, 고에너지가 위장에 있다가 걔가 빼앗는 가해자가 된 거야. 네가 인정 안 해줘서. 빼앗길까 봐 두려움을 인정 안 해줘서. 그래갖고 네 목숨 빼앗겠다 거기서 암을 만든 거야. 인정 안 해주면 약자 인정 안 하면 가해자 되지, 그치? 따라야 합니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목숨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목숨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뜨는. 접니다. 접니다. 이런 이런 인정해 주지 않아. 인정해 주지 않아. 빼앗고 싶은. 빼앗고 싶은. 가해자가 되어. 가해자가 되어. 아팠습니다. 아팠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자, 내 눈을 보고. 자, 그냥 들으세요. 살 자격이 없다고. 여자라고. 목숨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아, 너는 자격이 있단다. 살아도 돼. 너를 사랑하고 너를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있단다. 혜라님과 영채마을이 있단다. 아가야, 살 자격 있는 아가야. 살아도 괜찮아. 살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죽으려고 하는 아가야. 넌 자격 있어. 살아도 돼, 아가. 너의 삶을 축복한다. 자, 그리고 그 아가 마음으로 아빠한테 갔을 때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래. 네가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가 축복한다. 알았지? 꼭 해달라고 해. 네 눈 보면서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가 널 축복한다. 알겠지? 네. 허락을 못 받았어. 아빠가 자기 사는 걸 원치 않는다는 애기가 있어요. 태어나서 딸이면 죽였잖아, 아빠가. 그러니까 너도 죽임당할까 봐 아빠한테 죽임당하려고 벌벌 떠는 애기가 태어났거든. 그래서 살 자격이 없는 애기야. 그래서 살 자격이 없다고 자기 목숨을 막 빼앗으려고 그래. 그래서 네가 위암에 걸린 거야. 죽이려고 너를. 근데 아빠한테 허락받아야 돼. 네 무의식 속 애기가 알았어? 혜라님이 한번 인정해줬어? 네. 엄마가 인정해주니까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달라면 아빠가 네 눈을 보고 해줄 거야. 그럼 네가 되게 받아들여 그걸. 무의식으로 그 애기가 받아들이면 살 수 있게 돼. 그리고 노트에 내가 말한 대로 100번씩 적는 거야. 네. 뭐를 아픔 느끼면서. 네. 에너지도 열려 있고 손발로도 나가고 있고. 괜찮아 아가. 오, 우리 많이 열렸네. 공부 시작한 지 얼마 됐지? 19년도에 해서 지금 한 5년. 야, 5년인데 진짜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 거는 작년 10월. 그렇지. 얼마 안 됐어. 네. 근데 공부가 빠르게 되고 있어요.
열리고 있어. 그 자격 없는 여자 마음이 앞으로 계속 올라올 거야. 아빠한테 받고 나면 자격 없는 여자 마음. 사랑받을 자격 없고 살 자격이 없어. 죽어야 돼 자꾸. 그 자격 없는 마음이 올라와. 근데 그게 딸들한테 다가 있거든? 내가 많이 청산해야 된다가. 서러움이 올라오는 건 걔한테 살 자격이 있다고 얘기해 주니까 너무 서러운 거야.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부모가 필요 없다고. 아빠는 날 죽으라고 했어. 아빠는 나 필요 없대, 딸이라. 난 죽어야 돼. 아기는 무의식이 열려있기 때문에 부모가 애한테 주입한 그대로 커요. 특히 태어나자마자 좀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하고 살 적이 없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죽으려고 하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요. 내가 살 자격이 있다고 해주니까 지금 가해자가 수치가 엄청 올라와. 살 자격 있는 마음을 지금 올렸거든. 살고 싶은 마음. 그랬더니 막 계속 니까지 깨. 자격 없어. 막 수치 주는. 지금 본인은 어떤 마음으로 느껴요? 지금 서러워. 살 자격 없다고 하는 가해자 봐. 네가 살 자격 없다고 하는 가해자가 막 올라오니까 서러운 거야. 살 자격 없다고 하는 가해자 느껴봐. 너한테 살 자격 없어. 아빠가 너 죽이려고 했잖아. 수치. 지금 수치도 올라오지? 수치 느껴져? 그 수치가 뭐냐면 공격하는 가해자야. 너 살 자격 없어. 이렇게. 가해자. 지금 졸린 아기들은 전부 그거다. 살 자격 없다고 수치 주는 가해자. 수치가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수치인지 몰라. 살 자격 없다고 수치 줘. 그래서 서러워서 우는 거야 지금 나는. 내 가해자가 나한테 살 자격 없다고 계속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머리로는 서러움이 너무 올라와. 살고 싶은데. 살 자격 없다고. 살 자격 없다고. 수치 주는 가해자가 납니다. 수치 주는 가해자가 납니다. 내 가해자가. 내 가해자가. 두려워서. 두려워서. 서럽다고. 서럽다고. 고집 부리는 피해자가 납니다. 고집 부리는 피해자가 납니다. 둘 다 내가 하고 있어. 내 가해자를 보고 내가 서럽다고 하면서 고집 부리면서 가해자를 인정하네. 살 자격 없다고 계속 수치 주는 가해자 마음부터 보세요. 알겠지? 그걸 본인한테 제일 많이 쓰지. 그거 그때그때 알아차리고 그거 딱 볼 때 두려움이 올라와야 되는데 두려움 올라와? 그거 보면? 바로는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가해자로 인식해야 올라와. 네. 딱 인식해서 두려움 느껴야 돼. 걔가 지금 죽이려고 암을 만드는 애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 보면 재발을 해요. 마음 안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살 자격 없다고 죽이고 싶은 가해자 수치를 인정 안 하면 수술해서 암덩어리만 도려내면 뭐해. 또 재발해요. 또는 암이 완치돼도 다음 암을 또 만들어. 또 다른 사고를 만들어. 끊임없이 불러들여. 마음의 근원을 안 없애며. 그걸 인정해야 돼. 알았지? 네. 응, 뭐야.